지금 마음이 무거워. 지금이야? 응. 좀, 왜 좀 무거워요? 무겁고 네. 지금 잠을 못 자. 네. 응? 네. 뭐가 본인은 이렇게 마음에 내 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본인은 학업을 길게 했어야지. 왜 공부를 안 해? 학업이요? 응? 그리고 인간의 상처받은 거 있어? 그 있어요. 응? 예. 근데 왜 미련을 못 버려? 맞아요. 응? 예, 그것도 미련도 못 버리고 있어요. 응? 왜냐면 다 지금 가슴에 예. 다 원망이고, 한이고, 내 스스로가. 아. 응? 왜냐면 본인은 좀 부정적인 게 많아. 맞아요. 응? 예. 그러니까 자꾸 어때? 나를 누르는 거야. 아. 겉은 밝으려고 해. 네네. 근데 속에서는 이게 요동바람이란 말이야. 이게 인정도 안 되고. 네. 응?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큰 목표 의식이 없어, 솔직히. 아.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산을 넘어도 넘어도 끝이 없다는 느낌? 그래, 요즘에 지금 좀 계속. 그렇게 그런 일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보면 작년 10월부터 예. 자꾸 내가 마음에서 병들고 예. 상처받고 예. 10월부터 좀 그래요. 더 심하게 예. 근데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있었어.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본인도 이게 예. 머리 안 아파요? 머리 요즘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 받아본 적 있어 언제? 그렇죠. 그 성격상 제가 이제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뭐 병원 가도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 약 타러 이제 병원 가는데 제 마음을 잘 털어놓고 이렇게 막 그런 성격들도 못해요. 상담을 받아도 또 그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예. 같은 가물이 있어서 그래. 제가요? 그렇다고 무당되는 건 아니야. 예. 못돼 본인은. 어. 근데 자꾸 네. 나를 갖고 흔드는 거야. 흔들어 놓으니까 어때 본인 스스로가. 아. 제자리는 찾았다가 또 예. 가면 또 제자리. 예. 응? 그게 그럼 계속 괜찮았다 안 좋다가 이게 계속 내가 나를 주체를 못하는 거야. 네네. 그게 뭐야? 내 정신을 내가 못 이기는 거잖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예. 내 머릿속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드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어. 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털고 살아야지 그런데 또 생각이 또 들고 또 들고 이게 마음의 병이야. 아. 마음의 병을 내가 치료를 못한 거야. 네 그래요. 지금 마음의 병이 치료가 안 돼요. 응? 예. 그런 게 뭐냐면 예. 이 울분이 이 신이든 귀신이든 이 울분이 터지지를 않으니까 울분이 터지니까 뭔가 풀게 확 그 치료가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이거에서 마음이 낫나 막 여행도 가보고 사람들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아 나는 괜찮고 밝아 이제 이렇게 해도 그게 풀리지 않아. 혼자 봐봐. 혼자 있으면 달라지. 혼자 있으면 다시 원점이야. 내가 밖에 있으면 네, 네. 내가 그걸 네. 그냥 묻어가는 거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응? 밖에서 조금 괜찮다가 그게 우리가 보면 그게 신이야. 신이고 귀신이란 말이야. 아 제가 그러면 그게 좀 그런 게 있는 신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조상들이 자꾸 누르는 거지. 그가 알아달라는 건데 이걸 안 알아주고 네. 그냥 겉만 도니까 어때. 응?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으로 풀려니까 안 풀리지 이거는. 그럼 조상의 문제가 좀 있을까요? 그렇지. 이게 조상 바람이고. 그래요? 왜냐면 네. 원래 본인의 아빠네 제사를 누가 모셔? 응? 지금 제대로 안 모시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 먹지도 못하고 지금 본인 뒤에 따라 들어온단 말이야.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 게 알아달라는 건데 풀어달라는 건데 조상들이요? 근데 누가 풀어주는 인간이 없는데 본인은 예민해. 사주팔자 예민하니까 자꾸 나한테 오니까 이게 내 마음 같은 거야. 왜? 본인도 먹어도 어쩔 땐 허기죠. 뭔가 그래요. 응?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맛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요즘에 그래요 진짜. 이게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거든요. 여행을 다녀도 뭔가 그래. 여행 갈 때는 괜찮아. 그래 좋아. 풍경도 좋고 좋아. 돌아오는 길은 허무하게 또 돌아와. 맞아요. 계속 그래요. 이제 이런 게 인간사에서 풀 게 아니라 이거 귀신사를 풀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 동생이 최근에 점을 한번 봤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근데 거기서 그런데 조상들이 지금 사실 조상을 저희가 조금 계속 모시다가 안 모셨어. 지금 5년, 7년 전서부터 네. 지금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네, 근래에 계속 못 모셨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제사 안 지낸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막 여행 가면서 아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요즘 세대에 뭐 제사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그걸 또 등한시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거기서 그랬대요 동생한테 조상들이 지금 많이 꼬여가지고 우리를 짓고 들어오잖아 배가 뒤집히고 근데 이거를 풀어줘야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틀었는데 행해라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좀 진짜인가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걔가 그걸 또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조상이 매우 나쁘대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뭔가 조상들이 우리를 해하고 있다. 그거를 듣고 그날 그서부터 이제 내가 큰일 그 생각 계속 요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차? 아니 확인차가 아니라 그냥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본인이 내 마음이 내 마음 내가 인간이 풀 거였으면 벌써 풀렸어. 아. 왜? 본인한테 누가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어. 네. 누가 본인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없어. 안 그래? 솔직히 저는 저는 그냥 뭔가 사실 여러 가지가 뭔가 크게 모르게 요거다라고 찝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 그리고 물론 뭐 놓고 사는 문제 뭐 다 똑같 남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데 그냥 이게 뭐라고 말할까 잠을 못 자요. 네. 자꾸 눌려 저렇게 머리 위에 눌리고 앉아 있고 할머니라고 들어오고 할아버지라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 젊은 남자라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풀지 못하는 본인네들 집안의 숙제야. 그러니까 자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이런 걸 타. 타는 것 같아.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어쩔 때는 신경질 나고 우울해지고 뭘 해도 즐겁지 않고. 예, 예. 그게 왜 우리 나한테만 오냐 그런 게 아니야. 사주팔자. 내가 사주에 있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그리고 때가 돼서 내가 수가 안 좋을 때 더 느껴지는 거야. 내 본인 작년 10월부터 더 안 좋아지는 이유가 네. 그때부터 내가 수가 또 안 좋아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더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잠도 더 못 자고 네. 몸이 일어나면 붓고 네. 얼굴도 안 붓고 얼굴도 붓고 잠을 거의 잘 못 자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이게 내 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어쨌든 죽이는 거잖아. 죽이고 잠. 맞아요. 그냥 신경을 끊어야 잠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거지로 과학적으로 끊는 거지 인간이 끊지를 못하잖아. 맞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미쳐. 이렇게 해서 미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뭔가 이제 스스로 컨트롤해서 이제 수면제를 끊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은 못 끊어 이거. 이거는 어쨌든 본인 조상을 대우해서 보내버려야지 본인이 서서 이제 수면제도 끊고 본인이 살 이제 삶이 이제 나 얼굴이 펴. 지금은 얼굴이 찌들었단 말이야. 아 맞아요. 얼굴이 많이 찌들었어요. 본인도 아침 봐봐 다크서클이었을 땐 쭉 늘어져갖고. 맞아요. 이제 이게 문제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이거는 부터해서 풀어야 돼. 문제인 거죠? 조상들이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는 거고 이제 풀어내야 되고 엄마 쪽이 또 예민한 집안이야. 엄마 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식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이게 누적돼 있으니까 어때 이제 내가 수가 더 안 좋으니까 이제 탁 쳐서 내가 이제 아예 잠도 못 자게 만드는 이게 더 오래되면 이제 또라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풀어서 빨리 재워야지. 이거 수면제 그래도 먹은 지 오래 안 됐으니까 빨리 끊을 수 있어. 근데 인간으로 끊으려면 못 끊어 이거. 진짜 잘 살고 싶고 평범하게 살고 싶고 그러면 이걸 풀어내야지.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 그래서 굿하면서 이제 조상 보낼 사람 보내고 왜 원한이란 말이야. 왜 내가 못 먹고 그랬으니까 잘 대접해줘서 보내주면 그 다음에 나한테 꼬지를 안 해. 그래야지 본인이 편안해지고 본인 동생도 편안해지고 근데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돼. 본인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오잖아. 조상 그러니까 본인이 잠을 잘 수가 없어. 본인이 잠 못 잤던 사람 안 못 잔 건 아니야. 못 그냥 예민해서 못 잘 때 한두 번 있었어. 예예예. 예.
이게. 근데 이렇게 못 잔 적은 처음이란 말이야. 젊었을 때는 잠을 되게 잠 순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안 오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뭐 신경 쓸 일이 항상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다 그러더니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전에는 잤잖아. 그 예전에는 그 이렇게 된 지가 한 5년? 그랬잖아. 근데 네. 작년부터 네. 더 심해진 거야. 작년에 조금 신경 쓸 일이 확 생기면서 9월, 10월 고 사이인데 확 뭔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내 수가 그때부터 안 좋아진 거야. 그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때 그 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죠. 근데 넘어는 가는데 지금은 못 넘어가. 그게 내 것도 쌓였지, 조상 것도 쌓였지.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라도 풀어내야지 이제 내 거로만 풀면 되잖아. 예. 인간적인 사적인 것만. 그건 풀 수 있는데 이거는 못 푸니까 어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서. 못해서 조상 바람이야 이게. 조상 바람이야. 조상 바람 부니까 본인을 친 거야. 지금 계속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못 알아주니까 인간을 주변 인간을 또 친 거야. 너랑 앙숙을 만드는 거지. 그 본인한테 자꾸 해코지하고. 해코지하고. 왜? 그럼 본인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계속 일단은 계속 예민하고 일단 한번 요즘에 이제 예전 같은 삶이 아니다. 얼굴 그래서, 봐도 그래. 본인 얼굴 봐도 내 얼굴이 아니야. 아, 뭔가 그래. 딱 앞에. 네. 가려졌잖아 저렇게 탁 앞에 있잖아. 제가 얼굴 봐도 요즘에 이제 신경 쓰고 왜 이렇게 계속 잠을 못 자고 이게 예민해지니까 얼굴도 좀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찌그러져 있잖아. 이거 잘 풀어내면 다시 본인 복귀돼. 조상 제사를 좀 지내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구슬해야지. 구슬. 그 타고도 제사 지내야긴 해야죠. 이제 그러면서 부모가 이제 본인이 바뀌면 이제 또 부모가 왜 또 바뀐지 또 본인이 바뀌면 내가 설명할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은 구탈해. 엄마가 믿겠어? 부모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건 내가 풀어내야지. 그래놓고 내가 바뀌고 나서 부모한테 설득을 해야지. 그쵸. 근데 이런 게 바람, 이래서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 많아. 그게 정신적으로. 정신은 귀신 신자란 말이야. 정신과. 근데 그런 게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랬으니까 본인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못 찾지. 왜 네. 보이지 않는 숙제잖아, 이거는. 보이는 숙제였으면 본인이 풀어냈겠지. 뭔가 이게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도 얘기를 들었던 듣고 본인도 또 와서 또 듣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듣잖아. 그러니까 조상을 안 모셔서 다른 집들을 안 모셔도 그런 집이 있고 또 우리 같은 집 잘 모셔도 어떻게 절차도 있는 거고 그 사람마다 다 달라. 집안마다 다르기도 하고 나도 종같이 막내야. 그럼 내가 조상을 모실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왜 나한테 치고 오냐? 이건 내 팔자야. 팔자. 본인 사주에 있는 거야. 사주에. 몰라. 나는 사주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본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네 진짜. 이제 이게 해결되면 이제 해결돼. 그냥 본인이 아 귀신이 있구나 그때 믿어. 그러니까 진짜 그 얘기 듣고 나서 진짜 그런가 이게 좀. 왜냐면 네. 한이 되면은 갈 데가 없으면 알아줄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 그 중요한 거 할머니 때까지는 항상 제사를 잘 지내셨거든요. 근데 엄마도 지냈었어. 예예. 예. 응? 조금 지내셨어요. 응. 근데 지내다가 엄마가 그냥 놔버렸어. 예예. 예. 그러니까 한 해 두 해를 지켜보다 안 되니까 흔들 수밖에 없어. 엄마 흔들어봤자 고집탱이니까. 예. 응? 누구를 흔들어? 그 밑에 자손을 흔드는 거야. 그 영향이 그렇게 있구나. 저는 그런 건 생각 못 했거든요. 못 하지. 네. 근데 그때그때가 달라. 그리고 이제 수가 내가 안 좋을 때 더 치고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작년 9, 10월 달에 본인한테 치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못 이기지 당연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내가 자는 수면제가 늘어나. 네. 알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이걸 못 이겨. 귀신은 이길 수가 없어. 없지. 귀신은 못 이겨. 왜? 보이는 거면 싸워서 이기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 인정할 때까지 오니까. 인정할 때까지. 응? 해줄 때까지 오고. 그러면 이거를 잘 어떻게 보내드려야. 그럼요. 잘 못 가신 건가 봐요, 그럼. 지금. 그죠? 본인도 배고프면 어때? 허기지면. 아, 제사를 못 지내? 안 지내? 사람이 하기,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밥 먹는 거, 제사밥 먹으러 내려오는 건데. 응? 올 때마다 서운하잖아. 한 번 와도 없어. 두 번 와도 없어. 세 번 와도 없어. 왜? 본인도 받아먹고 맨날 밥 받아먹다가 못 받아먹으면 서운할까? 똑같아, 귀신도. 그걸 잘 지내야 돼.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절에 가서 잘 풀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데 와서 잘 풀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집안은 조상을 잘 섬기고 신을 잘 섬겨야지 자손들이 풀리는데 누가 그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집집마다 다 틀리나 봐요? 달라. 다 달라요? 무조건 굳해서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굳해서 잘 되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못 해주는 게 있어. 우리 영역이 있고 우리 영역이 아닌 게 있고. 의사 가야 될 거 의사 가고, 귀신 잡고 하는 거 우리 가야 되는 거. 근데 본인이 지금 어쨌든 정신과 병보다는 신의 병이 더 많은 거야. 귀신 병이. 그러니까 본인이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왜 나를 자꾸 건드냐 이거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뭔가가 그 얘기를 들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 이제 동생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아이 별거 없잖아 이제 그러는데 그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것보다 더 큰 게 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러면 해결책은 구슬하는 게 해결책인 건가요? 하면 본인 수면제 안 먹어도 돼. 그리고 이제 덜 서운해 사람들한테. 덜 억울하고. 계속 걸린단 말 사람이. 지금 몰라 두 인간 때문에도 걸리는 것도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다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인간 사면 극복이 돼. 인간끼리 서운하면 극복이 돼. 신하고 인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는 거야. 더 강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이제 더 누르면 그때는 해결이 안 돼. 작게로도 안 돼. 그러니까 신들이 이렇게 조상이 좀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알아달라고 할 때까지 누르는 거야. 알아달라고 할 때까지. 그전에는 내가 기운이 있었어. 내 사주가 좋았기 때문에 이겼던 거고 작년 9월부터는 내가 사주가 나도 나쁜 사주에다가 같이 눌리니까 더 안 좋아지네.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삼재라 그러더라고요. 모르지 나는. 그러니까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생이지? 제가 77년생이거든요. 77년인데 77년생들 뱀띠가 올해 올해 삼재래요. 근데도 좋은 사람들 올해 많아. 그쵸? 다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올해 삼재라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9월 말씀한 대로 9월 10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집안에 이제 뭔가 조금 좀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좀 아빠도 좀 몸도 안 좋고 좀 자꾸 그렇고 이제 그 저도 계속 이제 잠을 못 자고 그게 조금 심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9월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9월까지는 직장을 잘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집안에 자꾸 이제 아프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경을 보다 쓰다 보니까 하는 일도 지금 못하고 이제 근데 사실 그게 심하진 않아요. 심하지 않아서 이제 이겨내서 빨리 복귀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정신이 이제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 인간사에서 벌써 극복이 됐다니. 네네. 원래는 이제 잘 넘어가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걸 극복을.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풀어내면 금방 다시 원상복귀 돼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상 최근에 이제 조상 문제인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게 진짜 그리고 아버지 형제 신 다 이제 풀어내야지. 아버지 친가 외가 다. 한 조상이 아니라 다. 그럼. 뭐 한 분만 왔다고 한 분만 풀어줘 아니잖아. 근데 원래 외갑 쪽은 또 신경 써야 되나요 제사 이런 거를? 제사가 아니지 이제 본인은 이쪽만 먹고 저쪽은 안 해줄 수는 없잖아. 그냥 반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굿할 때는 두루두루 다 양가 친가를 다 해줘야지 서운한 마음이 없어지지. 아 원래 그런. 응, 본인도 그렇잖아. 본인만 해주고 동생 안 해주면. 그렇긴 하죠. 근데 저희 제사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그 증족 그때까지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외가 쪽 제사는 안 지내. 원래 외가 쪽 제사는 그쪽에서 네, 지내는 네. 거고. 그래서 그 조상이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에 잘 풀어내면 본인도 나아지고. 아, 그 조상이 한마디로 문제인 건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너무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쪽도 맞다. 왜냐면 저 옛날부터 신을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관심이 많아서 그냥 그렇다고 무당되는 사주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력이 약하고 그 워낙 그래가지고 본인 이거 못 가 일이 그거 갈 그건 아니다라는 건 너 저도 근데 이 어쨌든 대우하고 풀어놔야 돼요. 그럼 많이 좋아질까요? 많이 좋아지지. 본인도 좋아지고 부모님들도 좋아지고 이걸 미리 장대하잖아. 이걸 작년에 했으면 더 좋은 거야. 작년이요? 수가 안 좋기 전에 했어야지. 9월 전에 풀어놨으면 더 좋았지. 응?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지. 그렇구나. 그 전에 미리미리. 그러니까 사람이 수가 좋을 때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조금 지나면 또 이 수가 좀 풀리고 이랬을 아니 그것 때문에 그건 더 이걸 못 이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재가 5년 삼재가 되고 7년 삼재가 되는 이유가 아, 그래요? 3년에 끝나야 되는데 네. 이걸 못 풀어내면 네. 늘어나 삼재가 계속 늘어나요? 왜? 수가 안 좋으니까 엎친 데 계속 덮치는 거야 계속 아... 그럼 이걸 못 넘어갔으니까 어때? 또 더 큰 게 왔을 때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 또 가야 돼 후년에 또 먹어야 되고 아... 계속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거고 풀리는 사람들은 그게 미리미리 맞고 움직이니까 또 풀려 금방. 그러니까 딱 그 시기를 지나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니지. 풀어주지 않으면은 더 큰 게 이게 이 덩어리를 못 풀으니까 어때? 자꾸 큰 덩어리 속에 또 더 큰 게 오는 거야. 아, 응? 그럼 꼭 풀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이걸 풀어내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편한 거야. 그러고서 좀 궁금하면 나중에 또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꼭 풀어야 돼요. 네, 네. 그 교수 저는 잘 몰라서 아무튼 상의를 좀 해가지고. 네, 상의를 해야지. 네, 네. 네. 일단 상의를 상의하고 좀. 네, 가족 상의를 좀 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영화 하나 줄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